좋아 좋아. 이거랑 약간 뭐지? 이렇게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어?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? 너무 맛있겠다. 이게 뭐야? 오, 이거 맛있겠다. 생일을 축하합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이게 대창이지. 이렇게 인서트. 없잖아. 아니 요번에 미턴데 다? 나이 맞는 동호회를 갔겠지. 지금 아니야 지금 나보다 두세 살 어린 애가 같이 가자고 해서 원래 성수쿨에서 같이 뛰던 애가 같이 간 거거든? 나쁘지 않던데? 이거 뭐 소개팅 해줄 수도 있는 거고. 그치 그치. 나 질문이 정해졌다니까. 니네가 질문을 해야지라고 해. 그러니까 너, 저만 뭐 얘기해.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? 약간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. 질문 너무 많아.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? 저 난 좀 있어. 보통 무슨 일 하는지 먼저 물어보자. 어떤 일 하세요? 어떤 일 하는지 물어보던가 아니면 무슨 일 하는지 알까? 아 이런 일 하신다면서요? 일 얘기 좀 한 다음에 아 그러면 뭐 쉴 때는 뭐 하세요? 주말에 뭐 하세요? 주말에 뭐 하세요? 너무 어려운 문제. 오 맞아. 왜? 주말에 집에만 있거든. 누워 있거든. 취미생활 아니 주말에는 맨날 똑같은 걸 하진 않거든. 그래서 뭐냐? 그러니까 뭐 취미생활 이런 거 물어보지. 차라리 무슨 라면 좋아해서가 무슨 라면? 저 신라면 좋아. 못자. 아, 너무 참신한 질문. 다음 해볼게. 또라이 아니에요? 오빠 나 좋아. 아니 저 또라이 아니고요. 그럼 근데 노란색 좋아해요? 미치는 절대 못해. 너는 약간 힘들어. 티키타카가 돼야지. 근데 친해지면 될 텐데 후이티 자체는 너무 좋아. 지금 이미 삼국자.
비싼 거. 주말에 취미가 뭐야 이런 거? 아니야. 너무 신기한 거 질문. 아니 뭐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우리가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거나 이래요. 하수는 내가 이거 좋아해. 이게 그렇게 놀러 가. 주말 어려워. 이거 너무 어려워. 아,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하냐는 건 내가 뒤집고 들어갈 시간이 있냐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막 그때 옛날에 은주가 소개팅을 해. 주말에 뭐 하세요?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갔다가 뭐 신문을 읽고 뭐 헬스장을 갔다가 조조 영화를 보고 그 이상한 제약회사 무슨 부장인지 뭔지. 아, 그랬냐? 그 기억 안 나. 좀 높은 사람. 그는 영화 티저 영상을 10분 동안 너한테 이걸 보여줬던 사람 있잖아. 그 사람 알지? 너무 완벽해서 너무 완벽해서 은주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. 아침에 일어나서 런닝을 하고 요가를 하고 헬스를 갔다가 신문을 보고 조조 영화를 보고 무슨 마블 영화인가? 뭐 그런 거를 너무 기대된다고. 은주가 그래서 상대팀 갔다 와서 나 그거 티저 영상 카페에서 10분 동안 그거 봤잖아. 이렇게 자기만 인생이 완벽해. 자기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. 나는 근데 운동 물어보는 거야. 나랑 같이 누구네 취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본다. 그런 의미도 있어. 지금 뭐 이렇게 취하는 게 여기 많이 안 했던 거 안 했으면 돼요? 안 되지. 너 질문보다 더 아 너 그냥 맥주 한 잔 하실래요? 너무 맛있죠? 이런 그런 거 그리고 꼭 맥주 한 잔 하고 싶어하지 않아? 알겠지. 뭐 먹는 거 여행 가는 거 나 그럼 두 개 꼭 물어봐. 그다음에 취미 생활. 결을 밝히고 밝혀야 된다고. 아 진짜? 도라트. 지금 맛있어. 폭불이 영감 다시 해봐. 뭐냐? 다 같이 한다 시켜. 그럴까? 우리 노래 불러. 아, 그 집에 가서 그 장구 좀 가져와봐. 생각이 원래 집에서 하는 거야. 네가 작은 거인이 있다고. 이리 쌍둥이 새끼가 여기 막 돌로 나오네. 아니, 아 내가 듣지 않겠어. 그거 벌써 1년 전이야. 1년 전이야. 그 행사가 1년 전이라고? 근데 너무 신기해. 근데 은준이 집에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. 언제 좀 생겼어. 신발집 이런 것도 생겼나? 깽가리. 나무학기 원래 있었잖아. 그 선우가 가만히 안 있으면 임차 책인데? 선우가 기타 쳐? 아니야. 호주 궁합하면 안 돼? 은주가 별로 없네. 이런 모습으로? 야 그럼 노래 부르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